중전께서 과인을 대신하여 산실청에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잠시 전 상선을 산실청에 보내면서 왕실이 외로우니 왕자를 꼭 생산하라고 당부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전께서 한마디 더 해주시면 수기가 몹시 고마울 게 아니겠습니까? 왕실의 일에는 그렇게도 내색을 아니하시더니 이번에는 왕자가 그리우십니까? 왕실이 외롭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지요. 세종 할아버님께서는 20이 넘는 혈손을 두어 왕실을 번창하게 하시면서도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셨는데, 나는 겨우 세자 하나를 두고 마음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 모든 것이 신첩에게 덕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반가의 며느리들도 후사를 잊지 못하면 사당에 대죄를 지었다 하는데 항차 왕실에 싸우니까 신첩을 부덕하며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전하, 아무 말씀 아니하셔도 신첩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무 신뢰치 마옵소서. 고맙소. 중전이야말로 국무의 심성이요, 만 백성의 귀감일 것이요.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엄마 말을 메시고 대전에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그래요? 하면 헛걸음을 하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러옵니다. 세자, 어머님을 메시고 다시 가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아바마마께서 동원돌의 당도에 계실 것으로 압니다. 희빈. 예. 아버님의 산소가 훼손된 일로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곧 어느 못된 자들의 소행인지 밝혀낼 것으로 압니다. 밝혀내다니요? 응선이라는 자가 독사를 당했는데 밝혀내다니요? 응선이라는 자는 독살이 아니라 장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장독이라니요? 참으로 한심하십니다. 자복을 받아내기도 전에 그렇게 쉽게 범인을 때려 죽이는 국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 친히 임하신 국문이 아닙니까? 장독이란 필시에 이 사건을 덮어두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꾸미는 소행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마와 얘기를 나누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응선이라는 자를 죽인 무리들까지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허니 마마께서도 그리 알고 계시지. 가십시다. 위험하실 일이 아닐 줄로 압니다. 가서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를 외치지 못해서 안다라는 내년의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반드시 공이 다시 오리라. 니년이 그동안 내게 가해온 그 악행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거나 할 것이다. 가자.
엄마마 드셨사옵니다. 어서 납시오소서 중전마마. 산통이 있다 들었는데 괜찮으신가? 잠시 가라앉은 듯 싶사옵니다. 드시지요. 중전마마 드시옵니다. 중전마마. 그만 되었습니다. 누우세요. 그래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당치 않으시옵니다. 이 누추 한 곳까지 납시다니요. 전하의 어명을 전하려고요. 왕실이 외로우니 꼭 왕자를 생산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세종 할아버님께서는 20이 넘는 혈손을 두시고도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셨다고요. 두 분 윗전의 은혜가 하애와 같사옵니다만 어찌 인력으로 왕자를 생산할 수 있을지요. 아무리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를 않습니까? 세자가 너무 외롭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사옵니다, 중전마마. 있는가? 막내 안에 있는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게다가 백주 대낮에 오시다니요.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오래 앉아있을 처지가 못되네. 어찌 되겠는가? 부엉근 대감의 묘소를 훼손한 일 말일세. 설마 모르고 있다고는 하지 않겠지. 우리 좌윤 대감께서 자네에게 보낸 재물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가? 일이 너무 서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와는 아무 상의 없이 해치고 다니요. 믿고 따르던 신령님을 따돌리고서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러게 어찌 되겠냐고 묻고 있지를 않는가? 방도가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못할 것이에요. 다시 하다니 무엇을? 이제 대궐에서는 곧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자는